2015년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한국에서 사용할 전화번호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오니 KT, SK, LG 이렇게 3개 통신사 외에도 알뜰폰이란 것이 생겼더군요. 대리점에서 가장 가격이 싼 CJ 알뜰폰에 가입하였습니다. 문제는 제가 좋아하는 번호는 0828이라는 번호입니다. 제 생일이자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어서 가능하면 이 네 자리를 마지막으로 가지는 전화번호를 갖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생일이 가능한 번호는 이미 많은 사람이 쓰고 있어서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사님 교회에서 새해 예배를 드리며 받은 말씀인 이사야 60장 20절 말씀을 사용하여 6020을 쓰려고 하였습니다. 다행히 이 번호는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욕심일까요? 마지막을 원하는 번호를 하게 되니 이번에는 중간에 내 자리도 의미 있는 번호를 넣고 싶었습니다. 전 전화번호에 제게 의미 있는 말씀 구절을 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을 절대 잊지 않을 수 있게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며 번호가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원래는 전화번호를 고르기 위해 그렇게 많은 시간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원하는 마지막 번호를 골랐을 때는 중간의 번호는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고를 수 있게 해주지 않는데 저를 담당하셨던 CJ 서비스 센터 분은 1시간 이상 저와 통화하시며 제가 원하는 번호를 부르면 가능한지 아닌지 찾아주시고 또 저에게 가능한 번호가 무엇이 있는지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들을 그분께 전달해 드릴 수도 있었고 그분이 주님을 만난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결국 같은 이사야서의 65장 13절을 찾게 되었습니다. 내용과 사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 모두를 만족시키는 구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 65장 13절의 내용은 주님의 종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또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다고까지 한 은혜 입은 종입니다. 이사야서 후반부의 말씀은 이사야의 예언들을 담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인 저희들, 즉 주님의 종된 저희들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종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 땅 가난한 곳에서 굶어 죽기도 하는 크리스찬들을 보며 말씀에 의문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러한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잠깐 살다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영원을 두고 보았을 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육신에 대한 것, 누구나 반드시 경험할 죽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원할 영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종된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서 먹고 마시고 즐거울 것을 약속하셨습니다.